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는 공연이 끝나고 지금 이제 호텔에 왔습니다. 멤버들과 짧게 회의를 하고 들어왔어요. 오늘 공연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고, 약간 정말 신났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 하다가 힘든 구간들이 있는데, 힘든 줄 모르고 한 느낌이에요.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지금 목이 다 나가버린 상태여서. 오늘 콘서트 오신 분들 어땠어요? How was it? You guys enjoy? 해찬아 안경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다시 찾은 거야? 그리고 해찬이 앙콘을 한다면 번지 한 번만 샌리에 넣어줄 수 있을까? 너무너무 무대가 보고 싶. 한 번만. 일단 안경을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제 캐리어에 있었고요. 번지를 샌리에 넣어달라. 오, 저도 번지 너무 좋아하지만 그거는 제가 어떻게 지금 확답드리기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해찬아, 커보고 언제 와? 녹음을 다 했고요. 어떻게 할지 다 정해놨는데, 아쉽게도 다른 곡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정말 정말 열심히 준비한 곡이었는데 문제가 생겨서요.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다음 곡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텝 개입 없는 여행 컨텐츠가 칠링드 같은 거 말한 거였어. 컨텐츠에 홍보하러 나가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게스트나 MC 패널분이 계신 것보다 그냥 멤버들끼리 놀거나 대화, 음악적 이야기 등등 그런 거. 편한 촬영은 없겠지만 부담 없는 촬영의 컨텐츠를 보고 싶어.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닌 너도 멤버들도 좋은 시간이 될수 있는. 암튼 오늘도 참 많이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그런 거? 그런 거는 근데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저도 그런 촬영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멤버들이랑 이제 1박 2일로 가서 막 게임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요리해서 먹고 얘기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근데 이게 아무래도 1박 2일이라는 시간 동안 스케줄이 비워져 있어야 하고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건 회사한테 제가 얘기할게요. 근데 그런 거 판단은 회사가 해주시는 거라서 꼭 할게요 라고는 약속을 못 해줄 것 같아요. 미안해요. 해찬아, 이번에 미국 와서 김치찌개 몇번 먹었어? 당연히 셀수 없고요. 정말 셀수 없고요.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어요. 다 너무 맛있었고. 제가 지금 거의 다이어트 중이라 한식을 못 먹고 있는데
너무 먹고 싶네요. 김치찌개. 어때 여러분, 저 살 좀 빠진 것 같아요? 너무 티가 안 나나? 어때요, 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통여가 언제 머리 자를 거예요? 짧은 해참 보고 싶다. 그리고 그냥 해참 보고 싶다. 한국 커먼. 일단 오늘 저 뒷머리 날렸어요. 원래 진짜 한 이쯤까지 왔거든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왔는데 뒷머리 날렸고요. 모르겠어요. 앞에를 자른다? 제가 원하는 저의 모습이 긴 머리가 좀, 긴 머리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유지하고 싶은데, 한 분은 그래도 짧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다 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해줄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뭐야? 버거요. 버거가 너무 먹고 싶어요. 해찬아, 스카 왔는데 너 보려고 공부 포기하고 라방 본다. 스카? 스카가 뭐예요? 스카가 뭐지? 한번 볼게요. 제가 스카가 뭔지. 스카이캐슬이 일단 먼저 뜨고요. 아, 스터디 카페. 아, 스터디 카페. 스터디 카페. 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열심히 한다의 기준 자체가 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열심히 한다? 근데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아야 해야 하는 것들이 덜 무겁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저는. 지금 여기 시간으로는 1시 52분입니다. 새벽 1시 52분이고요. 오늘 리노가 공연에 왔어요. 제 인스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그때도 얘기했듯이 정말 너무 많은 것을 저한테 가르쳐준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무대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삶에서도 아직도 제가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리노가 한 말들을. 근데 앞으로 뭔가를 해나갈 때 그 말들을 이해하는 게 저한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공연도 제가 끝나고 얼굴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만나고 공연 끝나고 못 봤는데, 좀 공연 시작 전부터 저의 멘토잖아요. 저의 멘토가 날 이만큼 키운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성장한 저를 보고 뿌듯해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했는데, 그래서 어땠는지 물어봤어요. 따로 물어봤는데 연락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비밀입니다. 근데 그 말에 너무 감동을 해서, 원래 전부터 좀 정말 제대로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감사하다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 오늘 공연하는데 저 한번 진짜 소름 돋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오늘 좀 굉장히 기억 없이 기억을 못해요. 오늘 공연이 되게 재밌었나 봐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랬는데 소름이 돋았던 한 장면이 있는데, 그 모든 그 순간이 진짜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 우리를 보고 있는 팬분들, 그리고 옆에 정말 열심히 춤추고 있는 우리 멤버들을 딱 보는데 약간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투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전 투어 제가 하는 일 중에서 투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랄까 정말 즐기면서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너무 너무 재밌어요, 저는 진짜. 지금 한국에서 떠난 지 거의 이제 한 달이 다돼 가는데 한국도 빨리 가고 싶은데 뭐랄까 지금이 너무 행복해서 더 느끼고 싶은 마음. 여러분, 저 향수를 다 써가요. 아, 무슨 향수를 또 사야 할까요? 빨리 업데이트 해줄게요. 제가 무슨 향수 쓰는지. 사실 제가 정말 좋아했던 향은 옛날에 큰이모가 사주셨던 나르시소 로드리게즈 에센스 향이 진짜 너무 좋았는데. 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서 파는지.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향을 한번 찾아보려고요. R&B 장르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 동혁아, R&B를 제외하고 하고 싶은 장르 있어? 밴드 음악 좋아해서 골든아워 같은 락이나 밴드 음악 장르를 노래하는 혁이 보고 싶다. 저 진짜 밴드 음악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너무 좋아해서 하고 싶어요.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된다면은 이 악기 하는 친구들과 함께 한번 밴드를 음악 앨범을 한번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꿈이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밴드 음악 뭐 있을까요? 뭐 시가렛 애프터 시가렛 애프터라고 하는 그 밴드 음악도 되게 좋아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 뭐 오아시스도 되게 많이 들었고, 뭐 잭슨 5도 되게 많이 들었고, 밴드 음악 너무 좋아하죠. 근데 우선은 좀 춤추면서 할수 있는 R&B를 좀 많이 할것 같아요. 좀 메인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R&B를. 뭐 다른 장르를 하더라도 R&B가 가미된 그런 노래를 하겠죠. 아, 벌써 이제 마지막 공연 남았어요, 미국 투어. 진짜 시간 빨리 갔다. 진짜 빨리 갔어요. 로버 챌린지 한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국 가려면 일주일도 안 남았어 이제. 아직도 한국 가면 뭐 먹지 고민하고 있어요. 진짜 뭐 먹어야 되지? 지금 생각한 게그 오리 주물럭이 좀 먹고 싶고 묵은지 오리 주물럭이 먹고 싶고. 아, 아니면 한국에 맛있는 훠궈집을 가는 것도 해보고 싶고 삼겹살은 정말 여기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삼겹살이 그렇게 먹고 싶은 느낌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저 피곤해 보여요? 근데 공연 끝나고 체력이 남아 있거나 피곤하지 않으면 약간 나 오늘 열심히 안 했나? 약간 이런 느낌 들어서 이 피곤함을 마음껏 즐기다 자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연 끝나고 호텔에 딱 혼자 있으면 약간 공허함이라는 말을 좀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 이게 공허함이구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사실 공연장이 엄청 시끄럽잖아요. 노랫소리 되게 크고 팬분들 함성 소리까지 지르면 더 크고 저는 심지어 인이어가 함성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꽤그 볼륨을 키워놓은 상태로 하다 보니까 엄청 막 이렇게 춤추고 열정적이고 하다가 딱 방에 아무도 없이 딱 들어왔어요. 그게 되게 나쁘게 느껴지진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되게 나꽤 재밌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느껴져서 지금 제 눈앞에 뭐가 보이냐면요. 편의점에서 파는 그 컵라면처럼 돼 있는 그 우동 알아요? 그게 너무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네요. 오늘 마크 형이 베럴댄 골드 하는데 선글라스 뺏어갔어요. 그거 하자마자 안 되는데 나 선글라스 꼭 끼기로 했는데란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엔 뺏겨보지 않을게요. 이제 한국 가면 나와야죠, 이제 앨범. 준비해야죠. 당연히 정말 열심히 이 갈고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커리어의 약간 끝판왕이 됐으면 좋겠는 느낌으로 제가 마음가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성공의 기준이란 게 진짜 너무, 너무 애매하고, 어려운데. 그냥 새로운 NCT 드림의 모습이, 새로운 드림의 모습보다는, 약간 왜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시작이에요 라는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 앨범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작이라는 게 되게 뜻이 다양하잖아요. 뭐, 정말 그냥 데뷔라는 개념의 시작인 걸 수도 있고, 본격적인 의미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미지를 바꿔서의 시작이 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데뷔 개념의 시작 빼고 나머지 시작에 다 해당되는 느낌의 시작이라서 진짜 여러분들이 느껴주실 정도로 우리가 잘 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저희 진짜 거의 2-3일에 한 번씩 회의하거든요. 멤버들끼리도 하고 회사랑도 하고 정말 좋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고 어우 이제 졸리다. 마지막 질문 하나 읽고 가야겠다. 아 그거 한번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 디정이랑 만든 거 언제 들려줄 거야? 언제 나와요? 뭐 이런 되게 얘기가 많은데 당연히 못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렇게 안 되게 노력할 건데 뭐 더 좋은 곡이 나오면 당연히 그 노래의 자리가 뺏기는 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곡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일이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회사가 음악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 음악을 공개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근데 만약에 이 곡이 아예 그냥 안 쓸 것 같다, 제가 생각해 내 기준에서도 아 이 곡은 아닐 것 같다 라고 싶으면 공개할 수 있어요. 뭐 마티니 블루처럼 그렇게 공개할 수 있는데 그게 정해진 게 아직 정말 너무 아무것도 없고 사실 회사도 아직 안 들어봐서 그거는 제가 당장 언제 나올 거라고는 얘기를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다른 좀 재밌는 지루하고 진지한 얘기 말고 좀 재밌는 거 TMI for today. TMI. 우와, TMI. TMI가 너무 애매해서 그냥 하루 일과를 얘기해 줄게요. 오늘 저는 늦게 일어났어요. 아니다, 늦게 안 일어났다. 어, 나 오늘 왜 일어났지? 아무래도 우리가 옷을 갖고 올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고 오래 있다 보니까 빨래를 한번 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빨래를 맡기기 위해서 좀 일찍 이제 일어나서 빨래를 맡기고 좀 더 자다가 뭐 했겠지? 뭐 했겠어요? 하여튼 뭐 했겠는데 그러고 공연장을 넘어가서 오늘은 공연을 해야 돼서 샐러드는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아서 든든하게 먹고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리허설을 하고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하고 오늘 그분이 와주셨죠? 핑크 팬더레스가 와주셨죠? 일단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였고 되게 노래가 너무 좋아요. 저는 노래를 너무 좋아했고 목소리도 되게 좋아했던 아티스트였고 근데 뭐 감사하게 저를 좋아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와줘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공연 보러 가고 싶어요. 그분과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요. 그러고 뭐 했지? 그러고 헤어 메이크업
하고 리노를 만났죠. 리노 만나서 우리 콘서트를 함께 해주셨던, 제작을 함께 해주셨던 많은 분들 또 같이 오셔가지고 인사하고 시간 보내고 그러고 이제 공연을 하고 내려와서 왔죠. 와서 멤버들 잠깐 얘기하고 그러고 이제 왔습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너무 too much TMI 맞았죠?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제가 열심히 하는 게, 노력하는 게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정말 정말 열심히 할게요. 다 같이 행복합시다. 저는 그럼 이만 잘게요. 안녕. 한국은 아직 잘 시간 아니죠? 부럽죠? 부러운 건가? 바이바이.